절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아요. 왜 안 자고 있어요? 조금요. 제가 안 왔으면 혼자 버틸 생각이었어요? 사과보다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왜 제게 숨겼나요? 요즘 일이 바빠서 한동안 연락을 못할 것 같다고 메시지까지 보내오고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전화하면 목소리 때문에 들킬까봐 그랬던 거예요? 제가 당신을 비웃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자연 속 사냥꾼은 은신에 뛰어나니 못 알아볼 법도 하죠. 아무튼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자기 안전부터 확보해야죠. 만일 진짜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전 어떡하라고요? 느낌이 어때요? 체온이 높아서 그래요. 지금 만져보니 뜨거워요. 열이 이렇게 나는데 괜찮다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금 죽 먹었으니까 눕지 말고 조금 기대서 쉬어요. 당신이 나을 때까지 며칠간 밤낮으로 보살필 생각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죽 끓이기는 처음이라 서툴렀는데 마음이 급해서 조금 데였어요. 심각하진 않으니 제가 할게요. 당신을 챙긴다고 강의 준비에 지장이 가진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몸 잘 챙겨요. 주방에 어지러운 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윤 교수님 비서예요. 편하게 주비서라고 불러주세요. 교수님의 부탁으로 점심 전해드리러 왔어요. 아, 죄송해요. 순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실은 윤 교수님 일로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수님이 요즘 좀 이상하셔서 괜찮으시면 편하실 때 언제 한번 들러주셨으면 해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전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시면 사무실에만 계시거든요. 암시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다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믿으면 그 약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전분 덩어리일지라도 실제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거기 학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 중 언제든 질문해도 좋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이번 강의 자료와 강의 스크립트도 올라갈 테니 휴대폰은 치워주세요. 제 강의에서 촬영은 금지입니다.
영상에서는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어딘가 이상하셔요. 윤 교수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아니요. 무슨 일 있으면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 닫아요. 직장에서 굳이 문을 잠글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제 허락 없이 감히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당신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어제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아서 아직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전 당신과는 다르게 이런 일은 숨기지 않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방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당신이 아플 때 제가 지금처럼 만지면서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죠. 그때 조금 차갑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죠. 차가운 느낌 말고도 이렇게나 기분이 좋은걸요. 병원은 싫어요. 그렇게 걱정된다면 집으로 데려다 줘요.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전 조수석이 더 좋아요. 당신도 같이 들어오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시간 끄는 법도 안 해요. 좋아요. 그래서 체온은 어떻게 재려는 거죠?
보내려고요? 그럼 그렇게 해요. 잠시만요. 이거 윤 교수님 차 같은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약간 금욕적인 거 뭔지 알지? 완전 그 차의 그 주인이잖아. 심리학과 애들이 그러는데 빈틈이 없어서 친해지기 어렵다더라. 내가 오늘 심리학과 강의 도강했거든. 근데 누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저지당했잖아. 방금 지금의 저와 학생들이 얘기한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교수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당신만 비밀을 지켜준다면요.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니까요. 강의 때문에 당신 곁을 지키지 못했으니 최소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강의라도 순조롭게 끝내야죠. 그것도 못한다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안 그래요? 게다가 갑자기 윤 교수님 차 안이 궁금한데? 귀여운 인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진짜 반전 매력이겠다. 다 썬팅돼 있네. 앞쪽으로 가보자.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아픈 걸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욕심쟁이네요.
윤 교수님은 욕심도 없나 봐. 차에 뭐가 없어? 들킬 수도 있으니 너무 움직이지 말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학생에게 들켰다간 다른 쪽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다시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겠죠. 전에 고양이를 구할 때도, 지금 절 도울 때도 언제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죠. 하마터면 또 휘말릴 뻔했어요. 주치의가 따로 처방해준 약은 없어요. 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원칙은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조금 특수한 경우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만약 당신도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제 뜻을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윤 교수님은 욕심도 없나 봐. 차에 뭐가 없어? 심리학자는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오늘 강의도 어리둥절했다니까. 감정은 자제하기 힘들지만 직접적으로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지. 아, 생각해보니까 무섭네. 그럴만도 하지. 동물도 외로움 때문에 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례도 있으니까. 인간이란 게 감정이 복잡해서 정신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왜 사과해요? 마치 저에게 미안한 행동을 한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선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못 본 그리움에 병이 났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요. 인내심이 강한 편도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을 때는 못 참고 만나러 가기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안 들어가시려고요? 그래야죠. 최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옮으면 곤란해지거든요. 젊은이들은 정말 몸을 끔찍히 아끼나 봐요. 그 정도 감기면 그냥 문 앞에서 잠깐 보는 걸로 그렇게 쉽게 옮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걱정해서요. 당신을 꽤 소중히 여기나 보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보통 아프면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잖아요. 솔직히 직원분 말에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러 가려고 했었어요. 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뭐...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 변할 줄은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원인 모를 열과 그로 인한 무력감과 더위 때문에 정말 답답했어요. 급하게 열을 내리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그래도 조금은 편해졌어요. 주치의는 열을 조금이나마 내릴 수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는걸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차가운 걸로 잠시나마 열을 내릴 수 있어요. 일단 이대로 뒀다가 강의가 끝나면 열 나는 원인을 천천히 연구해 볼 생각이었는데 답이 이렇게 일찍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거 알아요? 당신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온 뒤로 열감이
심해졌어요. 설령 당신 때문이라고 해도 그건 제가 당신을 꺼려서가 아니에요. 불편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건 맞지만 동시에 밀려온 기쁨도 확연했죠.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그 강의에서 강사이면서도 정말 전형적인 사례였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의외였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당신이 아플 때 더 신경 쓰이고 매 순간 당신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늘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었고 보답은 바라지 않았지만 기대할 때도 있었어요. 아마 저도 모르게 같은 대우를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무의식이 마음속에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 내가 아프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까 하는 강렬한 암시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당신이 파고들지 않았다면 계속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니까요. 열나는 증상이 당신을 보고 더 심해진 건 제가 너무 욕심부려서 그래요. 자극은 반응을 일으키고 반응은 자극에 대한 대답과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답이 때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제가 느낀 불편함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도 모르게 더 갈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해 욕망이란 골짜기를 메우지 못하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한 말은 당신도 들었을 거예요. 타인의 눈에 비친 전 빈틈없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누구에게나 이럴 것 같나요? 당신 책임이에요.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낀다면 가벼운 사과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혼자도 알 수 있어요. 잠시만요. 아니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설비는 비서가 이미 현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회의에서 발언은 힘들겠지만 원격으로 들을 생각입니다. 걱정 마세요. 끝나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보내드릴게요. 네, 먼저 끊겠습니다. 아, 네. 이번 세미나가 해외 교수진도 초대된 자리라 조율해서 시간을 정했거든요. 지금 입은 옷은 당신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열을 그렇게 내리겠다는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손이 앙큼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계속 그렇게 장난치면 회의 끝나고 의견서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없으니 천천히 적응해 볼게요. 하지만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번엔 사과하는 사람이 제가 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라는 게 없었어요. 딱히 아팠던 기억이 없어서 아무도 챙겨준 적이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심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날씨가 따뜻하든 춥든 옷을 잘 챙겨 입는다던가 하는 거죠. 하지만 전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생로병사는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조심해도 그건 시기만 늦출 뿐이에요. 제가 아픈 모습을 상상해봤을 때도 있어요. 그 때문에 불안한 날들도 보냈죠. 맞아요. 만약 그 첫 번째가 당신 때문인 줄 알았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기대감도 품었을 거예요.
몰래 어딜 가려고요? 당신 때문에요. 자기 전에 방문을 잠가둬서 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못 나갔을 거예요. 문을 잠그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안에 있는 사람을 가두는 것. 지금은 어느 쪽일까요? 맞춰봐요. 아직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금 몰래 어딜 갈 생각이었죠? 동상이몽이었군. 네, 잠깐만 기다려줘요. 정리 좀 할게요. 왜 그 고양이를 다시 찾으러 온 거죠? 제가 할 테니 움직이지 말아요. 저 정도면 여기서도 다 할 거예요. 아파서 조금 허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안고 갈게요. 아무리 아파도 길고양이에요. 생존 본능 때문에 공격성을 보일 수 있어요. 야외에서 홀로 생존하면서 몸이 약해지면 다른 동물의 사냥감이 되기 쉬워요. 여긴 사방이 물인 데다가 갈대가 가려주니 은밀하면서 안전한 곳인 셈이죠.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 노력한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더라도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겠죠. 안 그런가요? 결국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동물병원으로 가요. 치료가 끝나면 좋은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벌써 가려고요. 고양이든 사람이든 당신은 아픈 쪽에 마음이 쓰이나 보네요. 그럼 제가 다 나으면 전처럼 제 곁을 지켜주지 않을 건가요? 전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전에 말했지만 전 당신 생각처럼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 해도 괜찮아요. 싫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이라면 괜찮아요. 힘들고 아파도 그걸 견뎌내는 과정은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으로 인해 불편해도 하다못해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절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아요.
낮잠 자고 있었어요. 깨워서 미안해요. 비웃다뇨. 매번 무방비한 사람은 저였잖아요. 지금처럼 막 잠에서 깬 모습은 간만인 것 같아서요. 화제를 돌리는 건가요? 네, 밖이에요. 방금 동물병원을 나와서 집에 가려던 참이에요. 걱정 말아요. 고양이는 잘 회복해서 의사 선생님과 좋은 입양처를 찾고 있어요. 저요? 그건 어렵겠네요. 제가 주인이 돼줄 순 없어요. 싫은 건 아니에요. 전 느낌을 중요시해서 반려동물의 종은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필요한 것도 많고 따로 시간을 내서 챙겨야 하죠. 고양이는 제 주변을 활기차게 해주겠지만 전 똑같은 애정을 쏟을 수 없어요.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니까요. 저는 일의 중요도를 가리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당신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무슨 생각했어요? 같이 키우고 싶다고요? 정말 진지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전 찬성이에요. 놀랐나요? 당신이 늘 제게 힘이 되어주듯이 저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동등한 관계이니 제 기준에 당신을 맞출 생각은 없어요. 음? 보슬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차를 두고 와서 카페에 잠깐 있어야겠네요. 원한다면 와도 좋아요. 대신 또 춥게 입었다가 아프면 안 봐줄 테니 따뜻하게 입어요.